drama. Time to get away. 이건 네 drama.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저는 지금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범규씨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했나요? 안전벨트 당연히 했죠. 아, 잘했어요. 멤버들은 먼저 출발을 했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후에 가는 차예요. 그래서 멤버들은 아마 이미 도착해서 이제 밥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오늘 밥을 먹고 안무 레슨도 하고, 제가 요즘에 기타로 작곡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희 멤버들의 자작곡 거울 속의 미로도 나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 곡이 나오게 되나 이런 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 나 형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얼굴이 지금 얼굴이 많이 심각한데? 내 얼굴이 지금 너무 많이 부었어. 하프하는 게 찝혀버렸네. 이게 정말 브이로그죠? 그렇죠. 왜 이름이 브이로그지? 어? 왜 이름이 브이로그지? 자, 너가 이걸 틀었어. 아, 저 지금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찍어주시고 있어요. 자, 너 카메라 재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브이로그. 네. 저희가 이제 컴백이 이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2주 남았다고 그래요? 아, 2주? 이틀 남았죠? 이틀이 남았죠. 이틀이 남았는데 저희가 안무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네. 할 게 많죠. 근데 저희가 그 안무 연습은 한참 전부터 했고, 라이브 연습을 거의 한 두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이틀 텐데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모아분들이 되게 저희의 모습을 좀 낯설어하지 않을까. 이때까지 좀 보여준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근데 그 모습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날려놔야죠. 안녕. 네, 저랑 막내 둘이랑 먼저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해요. 멤버들이 늦게 온 탓이기 때문에 와도 저희를 탓 안 해. 남겨주자. 남겨주지 마. 혹시 칼 줄 수 있니? 그냥 이걸로 뜯게. 아니, 너 뭔가 불안한데? 아니야, 나만 믿어. 여기 위에서 해. 오케이. 표정이 되게 못마땅한 표정인데. 너 이거 해. 다른 거 볼까? 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순대, 튀김, 닭강정, 소바, 쫄면, 볶음밥, 떡볶이, 치즈볼 되게 많네요. 김밥. 김밥도 종류가 두 개예요. 왜? 왜 한숨 쉬어? 됐다! 왜냐, 알밥이 없어서 아쉬워? 뭐야? 알밥 드립 또 칠 거예요. 설마? 이가 알밥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알밥이 하나 있으면 그거 감시예요. 일화를 하나 풀어드려야 되나? 퇴근하면서 저랑 태연이랑 희닝이랑 같이 차에 타갖고 알밥을 먹으려 했는데, 혼자서 알밥을 꼭 껴안고 절대 안 내주더라고요. 혼자 먹고 싶었나봐요. 재밌네요. 위에 있는 알밥을 제가 많이 가져가니까 째려보더라고요. 수빈씨 이야기 만들어서 지연이 되셨어요. 맨 처음에는 약간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었는데, 알밥인 걸 알고 나서는 약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니,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잘 만들 수 있죠. 어, 떡볶이 진짜 매운데? 먹어봤어? 응. 근데 너무 매운데? 괜찮은데요? 수빈이 형이 오바를 좀 자주 하죠.
카야 여기 알 있다. 여기 있어. 알밥에서 나를 욕심내더니 여기선 계란노라이 욕심내네. 뭐야? 내가 자른 건데 가져가는 것 봐. 알킬러네 알킬러. 말 들으니까 계란노라이 안 가져가는 것 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뒤에서 전에 청소했던 거 같은데. 둘이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청소 걸려가지고 청소 계속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퇴근만 하면 더 이상 청소 안 하는데. 거울 다 하고. 이야. 이야. 와 멤버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꼬이 두 시간 기다렸거든요. 몇 시간 기다린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두 시간은 좀 너무 과하게. 과하네. 맛있게 먹어요. 떡볶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그치 나도 그 말 하려는데 너무 매워갖고 못 먹고 있어요. 먹어봐요. 매워? 매워. 엄청 매워. 몇 개 하네. 그래? 너한테 좀 몇 개. 그죠. 세환이한테도 몇 개인데? 좀 그냥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떡볶이가 뜨거웠으면 매웠을 거야. 대신에 그 둘이 늦게 와준 덕분에 차디찾게 식은 떡볶이를 먹어갖고 잘 먹을 수 있네. 고마워. 그럼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야. 너무너무 기다리다 지쳐갖고 땡벌땡벌. 그랬구나. 멤버리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 따뜻했지만 음식은 차갑게 식어버렸어. 먹고 있는 거야? 저는 고민하고 있어. 너 다 먹었어? 고민하고 있어. 이거 왜 안 먹어? 너가 좋아하는 알밥인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요 휴닝이는. 휴닝이 이빨 닦고 올게요. 이빨 닦고 온다고. 이빨 따고 온다고. 왜 먹고 있나? 와 태연아 똑같고 되게 딱 맞아 보인다. 그지 않아요? 딱 맞아. 안 맞네. 발을 쫙 펴고 있는데 저렇게 딱 고개 딱 저렇게 되게 좋게. 그지? 난 저거 물 꼭 펴야 되거든. 태연이 형이 편해 보입니다. 너무 연습 좀 잘하네. 저요? 저 키 큰 게 근데 별로 잘하는 거 안 하는데. 이렇게 뜨면 좋긴 하죠. 좋지? 저희 밥 다 먹었습니다. 나 좀 두세 그릇만 먹고. 오케이 하긴. 순대. 오대. 떡. 우대나루. 싸운 다음에. 이 요새 낙하 진짜 맛있게 먹는다. 신기해 좀 보러. 끝. 깔끔한데. 잘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작업실을 갈 거예요. 근데 뭐 딱히 작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쉬러 가는 거예요. 열정. 저희 회사에 이제 또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 자판기가 아니라 그 음료수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옥수수 차를 마실 거예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준이의 작업실. 짜잔, 저의 작업실입니다. 노래 틀어놓고 이제 쉬는 건데 아 저 요즘 이 노래에 빠졌어요. 아 페노메코님의 넘버5라는 곡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어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채널에서 좀 약간 어쿠스틱 느낌으로 부른 느낌? 진짜 이러고 놀아요. 근데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약간 명상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 노래 평가 때 썼어요. 연습생 때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건데. 자, 여기서 샴푸 요정 처음에 녹음을 여기서 가사 쓰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컨펌을 받은 거였는데 작업 빼놓은 게 있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샴유, 샴유원. 이렇게 다 녹음을 이렇게 받아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녹음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길게 롱 버전 있고 숏 버전 있어요. 지금 들어간 게 이번 이제 앨범에 들어간 게 숏 버전인데, 그러니까 그 랩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한 16마디 먹는 게 숏 버전이고 8마디 먹는 게 지금 버전인데. 그래서 두 개 다 써봐라, 길게도 써보고 짧게도 써봐라 해갖고 처음에 길게 썼는데, 길게 써놓으면 다 쓰든지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써서 숏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롱 버전을 썼는데 아, 숏 버전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아마 롱 버전일 거예요. 이게 그때 파필차 높고 약간 되게 음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몇 가지 곡 더 막 좀 그렇게 제가 녹음해놓은 게 있는데, 한 두 개 정도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두 개 다 피했으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더 디벨롭 시켜봐라 해갖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7시네? 아, 가야겠다. 슬슬 안무를 하러 가볼까요? 가보도록 하죠. 공유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옷을 갈아입고 이제 라이브 연습을 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라이브 연습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멤버들이 준비를 다 했어요. 아,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응. 진짜 많이 찍어놔야 돼. 저 이제 라이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어팩, 마이크팩, 이어팩. 멤버들이 화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를 다 했고, 안녕하세요. 마이크팩을 킨 다음에 저 멤버들은 춤을 추다 오겠습니다. 안녕. 저희 컴백 라이브 브이라이브? 네, 그거 그 약간 보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MC래요. 뭐요? 쿠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김이 나온다. 잘했나요? 저희 회의 어때? 아, 회의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잘한 거 같나요? 오늘 스케줄 아주 잘했어요. 열렬하게 잘 끝냈습니다. 잘했어요.
형씨 뭐 하시죠? 네. 왜 당황해요? 네, 좋아요. 자는 척 하는 것 봐. 졸려요? 네. 알았어요. 잘 자요. 잘 자요. 이제 저는 피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얼른 와. 안녕. 빠빠이 한번 해줘. 빠이. 시민카이 빠빠이 한번 해줘. 빠이요. 네, 피팅하러 가볼까요? 네, 방금 막 피팅을 끝냈고 이제 저는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니까 써가지고 부러움 부러움. 이제 저는 숙소로 갈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오늘도 무사히 잘 모두 끝 마쳤고요. 또 내일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오늘은 또 일찍, 오늘도 또 일찍 자야죠. 이제 컴백에 다가오고 있어서 슬슬 몸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이제 19분이니까 40분 지나면은 하루 남은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와, 진짜 컴백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이에요. 컴백이 바로 앞이니까 뭔가 좀 많이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좀 가볍게 스케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일 모레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다 와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아분들 안녕. 뿅. 뭘까? 뭐가 문제인 걸까? 되고 있는데. 시작했을 때 되고 있는 거. 나 어제까지만 이거를 틀었었는데. 수빈아, 너 저거 어떻게 하지 않아? 알죠. 근데요.
나 지금 수빈이 형이랑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난 한 번밖에 못 제발. 그 뒤로 이렇게 진짜. 원래 내가 막내 줄였던 얘기는 왼손으로 왼손으로. 이번에 치면 진짜 자존심 나온다. 아 힘들어. 시작. 아 이게 없지. 수빈아 수빈아 이지 수빈아 이지 수아다 수빈아 수아다 수아다 수빈아 멜론 블루베리야? 네. 귀엽네. 그럼요. 얘랑 똑같이 생겼네. 귀여워. 어, 야 귀여워. 지금 귀여워. 잠깐 가만히 있어봐. 야 귀엽다잉. 귀여워. 응, 귀여워. 응, 수빈 귀여워. 형이 더 귀여워요. 우리 오늘 뭐 맞춰요? 아, 너도 귀여워. 저희요? 아이 캔 터치. 아이 캔 터치. 진짜 뭔가 터치하는 것 같아. 연막. 이렇게 너무. 이건 네 드라마.